정부가 자금 시장 경색과 불안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채권 시장 안정 펀드 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.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,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오늘부터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을 재개하고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한도도 2배인 16조 원으로 확대합니다. 또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증권금융이 유동성 3조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.